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을 조명하는 슬기로운 비대면 시대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안동 출신 시골 작가라고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있는데요. 평소 사진 전문가들과 함께 어르신 장수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해왔던 인물입니다. 강병두 안동문화사진연구소장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해가고 있는지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 사진가 강병두입니다. 그 안동문화사진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안동 지역 나아가서 저 대구 서울 쪽으로 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시골 사진가라고 해서 별반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 살면서 다양한 사물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시골 사진가라고 붙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동문화사진연구소라는 그 학습단체를 통해서 봉사활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장수사진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정사진을 장수사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금은 행복사진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달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진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연구위원들이 좀 더 장비를 스튜디오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고요. 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선의 학교 교육에 앞서고 있습니다. 초중고를 대상으로, 그리고 저 안동 경북 도립대학교에서 사진 강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는 코로나가 몰고 간 광풍의 해라고 할 수가 있죠. 저 역시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면서 시장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자주 다녔어야 되는데 시행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였죠. 그래도 비대면 하면서 영상 촬영이나 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면서 지냈고요. 2001년도는 좀 더 희망차고 좋아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할 것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을 많이 못했죠.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힘든 일이 겪어 지나가면은 또다시 새로운 희망이 올 것이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힘들고 괴롭지만은 좀 더 좋아지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실을 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봉사의 사진전,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진전, 혹시나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사진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굳이 그 한정되지 않고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 경로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물론 여건은 똑같겠지만은 좀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활동의 방향의 폭을 조금이라도 넓혀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